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또 우리가 또 받았으니까 네. 받은 만큼 열심히 해서 재밌는 방송 네. 네, 만들어 갑시다. 네.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저 위기 탈출 외쳤잖아요. 그렇죠. 네, 외친 김에 저희가 위기 배틀을 한번 해볼까. 아, 위기 배틀. 사실은 저희 살면서 누구나 그쵸. 한 번쯤 또 크거나 작은 뭐 또 사고들 많이 겪잖아요. 네. 그렇죠. 나는 이 정도까지 위기를 겪어봤다 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한 번씩. 먼저 네. 오래 사신 정답입니까? 저희보다 위기를 겪어도 네. 뭐 몇 번 더 겪었을 너무 많은 먼저 하나 정도 꼽으라면 제가 네. 이제 사극을 하는데 가짜 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가검으로 이제 네. 그렇죠. 그렇죠. 타이틀을 이제 카메라를 향해서 칼을 쫙 뽑고 딱 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네네네. 칼을 징검으로 해야 된다. 아~ 이제 칼집에 칼집에 넣어놓고 뽑으면 이게 멀어지니까 조심 못 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손목에 동맥이 손목에 동맥이 싹 나간 거야. 죽음 이거 천당가 지옥 왔다 갔다 있는 거지. 아, 보세요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없나요? 저도 돼. 이건 소금이죠. 아니 여기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아, 자 어디 또? 아, 누구 없어요? 이걸 한 거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저는 네, 죽을 뻔했어요. 왜요? 진짜 누구 살 뻔했어요? 진짜. 아니 그래도 살 뻔했냐고 죽을 뻔했다니. 왜요? 왜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천이라고 영주에 서천이 흘러요. 거기 폭포 요런 데다가 네, 발을 네. 잘못 디뎌가지고 네. 빠졌어요. 실제로 아, 낚시하시던 네. 그 대학생 형님이 네. 수영해서 와서 저를 건져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네. 진짜 이 방송 보시면은 네. 진짜 꼭 찾고 싶어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일단 개인적으로 아팠던 거는 그 5살 때였어요. 네. 정말 싫었는데 버스가 그냥 다리를 밟고 지나간 거야. 그거는 빨리 지나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병원을 바로 실려 갔어요. 구급차갖고. 예, 예.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빨리 지나가면서 나는 그렇죠. 정말 제가요. 네. 왜? 여러분들 그 소에 왜? 여러분들 그 소에 소에요? 발 밟아봤어요? 소에 발을 밟았어요? 진짜 빵꾸 나는데 소에 발 밟잖아요. 예. 세상에 살면서 겪을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아 정말요? 진짜로요. 거짓말이죠. 진짜요. 진짜 하지 말고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네. 지그시 제 발을 밟고 서 있었다고. 와 정말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호랑이한테 물려왔어요. 동물원에서. 아니 그 진짜라니까요. 저 진짜 안 해요. 진짜 궁금하시면 네. 소에 한번 밟혀봐요. 소에 바로 밟혀봐요. 아니 그냥 소 말고 진짜 짝다리 소. 진짜 아파요. 네. 정말로 짝다리 소. 위기를 왜 생성합니까 우리 네. 아니 그러니까요. 어쩔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렇죠. 정말 위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들을 위기 탈출 업무를 미리 알고 MC가 됐을 때 다 극복했을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오늘 저희가 열심히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오른쪽 우리 팀 옛날 사람 팀. 옛날 사람 YB 팀, YB 우리 옛날 사람 팀. 죄송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옛날 사람 팀의 지혜와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요즘 애들, 요즘 애들 팀의 어떤 재치를 모아서 자 위험한 가족은 우리가 지킨다. 위기 탈출 한번 첫 번째 순서 함께 보겠습니다. 허당 토스 장렬 아들 신동우 아우 내 정신 좀 봐라 건망증 무한전 무장 엄마 이현정 사고뭉치 아빠 이세진 국내 최초 안전 시트콤 위험한 가족 데이트 나가볼까? 아, 이 사람들 또 전화왔네 아, 여보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우, 빨리요, 빨리 야, 이런 데이트 못 가겠구만 저 북한 이봐요, 이봐 대체 무슨 일이죠? 캠핑하다가 글쎄 불이 났어요
도대체 불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이 났을 리가요. 그치. 자세히 좀 얘기해 봐요. 그게 말이죠. 아유 좋다. 아, 봄 캠핑을 떠났군요. 아빠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이 많긴 뭐가 많아. 다 필요한 것들이야. 아, 캠핑장에 어떤 것들을 챙겨갔죠? 네. 가져간 거 별로 없었어요. 엄청 안 가져가긴 무슨 캠핑이 아니라 아주 이사를 했죠. 아, 이사를. 진짜 이사네요. 쓰리다 그래요. 이상 아니에요? 아니 많긴 뭐가 많아. 아, 우리 밥해 먹으려면 이 조리 도구 있어야 되지. 아, 그리고 우리 아들 노트북 해야 되지. 그리고 나 앉아서 쉴 의자. 그리고 우리 여보 라디오. 아이고 이 양반아, 이럴 거면 집에 있지 만다 나왔노. 아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 들어가 있어. 우리 아들도 들어가 있어. 제주 건 해봐라 그래. 캠핑이 좀 재밌긴 한데 좀 고생일 때가 있어. 그 다음에는 뭘 했죠? 그리고 저는 실력 발휘를 시작했어요. 여보, 휴대전화가 밥 달라는데 충전할 데가 있나? 짜잔! 여기 있지! 저런 것도 가지고 다녀? 저걸 어디다 꼽아? 그때 제가 전기 연결해서 쓰려고 전기 릴선을 챙겨왔어요. 아, 캠핑장에 이런 게 있죠? 있죠, 있죠. 휴대전화 꽂고 노트북도 꽂고. 그렇지. 아유 좋다. 야외. 아 여자는 찬데 있으면 안 돼. 야외에서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저런 핸드폰 저 한 단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예,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멀티 다 많이 꽂았어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은 푹 쉬게 하고 저는 이제 요리를 시작한 거죠. 아니 저럴 거면 핸드폰을 왜 가는 거야? 집에 집에서 술 사줘. 안 굳지. 여보, 배고픈데 아직 멀었나? 도와줄까? 아니야. 이거 불만 붙으면 금방 먹을 수 있어. 기다려. 저게 또 불을 지피는 게 남자들의 좀 멋이에요. 아주 로마들 쫙 있을 때. 맞아요. 불속에다 손빵빵. 혹시 불을 피울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때 한참은 불을 펴도 못 폈어요. 그죠, 여보? 결국 못 붙였었지. 응. 아 그래서 결국 우리 컵라면 먹었잖아요. 그래 그래. 어우 고생합니다. 어허, 휴대용 가스버너도 네. 사용했군요. 불이 안 붙었어. 가스버너. 끌었어. 역시 컵라면은 캠핑장에서 먹는 게 최고지. 자자자, 멋있다. 맛있겠다. 됐습니다. 그래도 컵라면 덕분에 배고픈 허기 급한 분은 꺾군요. 아니 근데 여보 무슨 타는 냄새 안 나나?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아유 말고. 멘트 좋아요? 멘트 좋아? 이 위험한 가족에게 오늘도 갑자기 화재가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어렵네요. 야, 이거 여러 가지 화면이 좀 이상한 화면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괜찮은 화면이 몇 개 있긴 했었어요. 뭐 있었죠? 네, 뭐. 일단 과천아. 예. 네, 멀티탭을 쓰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긴 선을 따올 때 보아하니까 그 맨풀이었어요. 맨풀은 그렇죠. 일단 수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위험할 수 있고. 혹시 불. 네네. 그렇죠. 불 붙일 때 네. 굉장히 오랫동안 붙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가 그냥 놔뒀다가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어서 불이 나지 않았나. 숯불을 오래 타니까. 그 숯불 붙일 때 부채질한 게 잘못되죠. 역시 옛날 사람. 야 역시. 우리보다 숯을 많이 썼거든요. 이 형님 세대는 산에서 나무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기 때문에. 부는 건 맞는 건데 이게 바람도 많이 불고 불똥이 아까 튀었잖아요. 여기 이제 어딘가 날라서 붙었어. 그래요. 맞아요. 역시 다릅니다. 옛날 사람 틀려. 근데 동호군은 알죠 정답을. 저는 이제 같이 촬영을 한 입장이니까. 동호군은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멀티탭이 약간 그
바닥 네. 그 스티로폼 위에다 이렇게 얹어놔가지고 네, 그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라도 네. 이 선에 어떤 전기가 올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컵라면을 끓이기 위한 가스버너가 저는 네. 계속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 버너와 다운선. 다운선. 저도 다운선이 네. 뭔가. 그 다운선은 약간 네. 함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선도 네. 되게 두껍고 그 예, 예, 예. 습기가 있다고 된 것 네. 같진 않고 네. 숯불 킬 때 뭔가 잘못하지 않나. 숯불에서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자, 제가 뭐 이것저것 어쨌든 네.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 중에 네. 정답이 있을지 그렇죠. 제가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재의 원인은 바로 가만히 온 채로 사용한 전기 리레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캠핑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동호회나 블로그를 보면 가만히 온 채로 전기 리레선을 사용해 전선이 녹거나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전기 리레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선을 모두 풀어서 사용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리레선의 전선을 다 풀어서 사용했을 때와 감아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봤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전기 리레선을 준비합니다. 전선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더. 드디어 전선을 다 풀었군요. 먼저 하나의 전기 리레선은 전선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온도계를 연결해 실험을 진행하고 다른 하나의 전기 리레선은 전선을 감은 채로 실험할 건데요. 전선을 중간까지 감고 온도계를 연결한 후 끝까지 감아줍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전기 리레선에 캠핑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기 장판과 전기 난로, 전기 그릴을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켜기 직전 풀어놓은 전선의 온도는 20.7도씨, 감아놓은 전선의 온도는 21.7도씨인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전기 제품의 전원을 켜고 시간에 따라 풀어놓은 전선과 감아놓은 전선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풀어서 사용한 전기 리선의 온도 변화를 살펴볼까요? 1시간 후 20.4도씨로 처음 온도보다 0.3도씨가 떨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감아서 사용한 전기 리선은 어떨까요? 처음 온도는 21.7도씨. 올라갑니다. 10분 후에는 36.6도씨. 높이나 말이야. 올라갔어. 설마 100도 넘나? 우와. 설마. 우와. 30분 후에는 56.5도씨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실험 시간 49분이 지나자 70도씨에서 멈춰버린 온도계. 일단 풀어놓은 전기 리선과 똑같이 1시간까지 시간을 잰 후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 봤습니다. 감아놓은 전선의 온도는 95.6도씨.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전원을 끄고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풀고 아니, 이게 뭐죠? 안쪽 전선이 녹아서 눌러붙었는데요. 자, 자세히 보니 연기도 솔솔 납니다. 심지어 전선이 벗겨지고 눌러붙어 떼어내기조차 힘이 드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까요? 전선을 풀어놓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열이 안에 축적되고 그래서 전선이 녹고 합선이 되고 누전이 되는 것입니다. 감아져 있는 전선은 꼭 전부 풀어놓고 사용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걸 왜 감아서 썼노? 주의사항만 꼼꼼히 읽어봤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 아니,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글쎄... 됐다!
물 묻었다! 물 묻었어! 물 묻었어!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제가 불을 붙였죠. 이제야 제대로 된 캠핑 가군요. 역시 캠핑엔 고기지. 자, 자기 내가 맛있겠어. 아, 맛있지? 역시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야 제맛이라니까. 우리 아들 동우도 많이 물어. 저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기름기는 빼고 먹을래. 이게 부분을 좀 잘라서. 아이고 동우야, 이게 있어야 고소하니 맛있지. 아까 꾸러 주발에 엄마 먹게. 아까보다 맛있는 거라. 이게 동네 식사에서 평소에도 저렇게 있어.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좀 느끼하네. 느끼해? 그러면 알갈하게 김치찌개 끓여줄까? 좋지. 기다려봐.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때 뭐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일단 고기랑 김치찌개가 숯불 위에 올려져 있었고 또 아무튼 좀 많았어요. 불 옆에 많았어. 그때 숯불 가까이에 다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 나. 먹느라 정신없어 주위를 제대로 정리하긴 어려웠겠죠. 오, 아빠 불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아유, 그러게, 이거 오. 다 타겠네. 아유, 아들아, 저 다 먹었으면 먼저 들어가렴. 이 아빠가 나머지는 다 정리할게. 들어가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결국 혼자 남았군요. 아, 세진 씨 혼자 남았다니 왠지 불안한데. 아, 좀 마무리하면서 많이 먹죠. 그렇죠. 아, 잘 먹었다. 아, 이거 언제 다 치우지 이거? 야, 이상한 걸 찾을 수가 없는데 아니니까. 아이고, 역시 캠핑은 먹으러 오는 거지. 뭔 소리고? 여보! 아,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불이 난 거군요. 세진 씨, 아, 대체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냥 치웠는데요. 야, 이건 진짜 저거 이 세진 씨가 다 먹고 치우다가 지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네네. 대체 뭘 하다가 왜 불이 났을까요? 이게 아까 탈 때 그 네. 아까 동우가 이제 비계를 잘라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숯불에 그 비계가 떨어져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먹다 보면 중간에 하나씩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막 탔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 엄청 떨어져. 엄청 떨어져.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올라온 예. 거거든요. 불 올라온 거야. 예. 그 안에서 이제 불이 오히려 이렇게 온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녹지 않았나 좀. 예. 자, 저건 말이죠. 네. 삼겹살에서 기름이 숯에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거길 이 양반이 빨리 그 숯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아~ 이 물과 기름은 어떤 사이인지 아시죠? 알죠. 네, 그렇죠. 그냥 불이 폭발을 그렇죠, 그렇죠. 한 거죠. 예. 그래서 얼굴 타고 난리가 난 그렇죠. 거죠. 아~ 실제로 물이라면은 네. 아까 화면 잠깐 네. 한 1초 정도 지나갈 때 쓰레기 더미에 물이 옆에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거기 물이 옆에 있었잖아. 1초 지나갔어. 1초 지나갈 보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네네. 페트병 있었어요. 그렇죠. 물이 거기다가. 지금 우리 얘기 묻어가시는 거예요? 약간 개인적인 거. 동우 씨가 우리 얘기할 때 약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희께 정답인 거죠. 아 정말? 불이 난 이유는 바로. 뭐야? 바로? 바로. 자, 지워봅시다. 저건가? 저 물 봐. 근데 물인데? 바로! 숯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판에 불이 올라오자 물을 부었다가 불이 났고 지난 2014년엔 전남 담양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던 중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부었다가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고기 기름이 남아있는 숯불에 물을 부어 폭발하며 화재가 일어난 건데요. 자, 고기 기름이 떨어진 숯불에 물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실험했습니다. 먼저 숯불에 불을 붙이고 고기부터 구워보죠.
숯불에 고기기름이 쏙 빠지는 게 아주 제대로겠네요. 그런데 고기를 구우면서 숯불에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불길이 거세집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실수가 거센 불길에 당황해 옆에 있는 물을 붓는 건데요. 고기 기름이 떨어진 숯불에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위험하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길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물을 붓자마자 불길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심합니다. 난리야. 야, 대박이다 진짜. 이 정도 200ml의 적은 양의 물을 부었는데 그 불길이 대단합니다. 우와. 불길을 잡으려고 물을 부은 것인데 왜 더 거세진 걸까요? 보통 고기를 굽게 되면 기름이 발생이 되는데 이 기름이 숯불로 떨어지거나 또는 그 밑에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뜨거운 상태이고 여기에 차가운 물이 섞이게 되면 차가운 물은 기화되면서 위로 올라가고 뜨거운 기름도 불이 붙어서 위로 튀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화염이 커지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혹시 물을 너무 적게 부어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부어봤습니다. 남은 물 1리터를 모두 부어봤는데요. 이번에 불이 꺼질까요? 확 한 번에 부으면 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올라. 불이 꺼지는 듯 싶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더 크게 번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을 어떻게 꺼야 할까요? 보통 기름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질식 소화법이란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원리인데요. 불에 안 타는 뚜껑을 닫으면 쉽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단,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뚜껑을 열지 않고 충분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걸 몰랐네. 그러게, 불난 숯에 물을 부었으니 폭발하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나지 인간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코앞 불속은 모를 수 있다는 사실. 오케이? 오케이. 역시 정리해. 두 번째 문제를 맞춘 우리 옛날 사람 팀이 네, 승리했습니다. 역시 달라요. 처음부터 너무 네,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시기 때문에. 왜냐면 예, 저희보다 예, 뉴스를 봐도 한 십몇 년을 더 봤고요. 그러시죠. 저희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 맞추면 이제 옛날 사람으로 가는 거고. 예. 자, 좋아. 아, 일단 맞추고 봐. 근데 자,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경험도 예전이시니까. 예. 마냥 들떠가지고 안전에 대해 생각 안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낯선 환경에서 특히 더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팩트. 엄마와 아이가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 제2탄입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의 성에 대해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스페셜 MC 구성현 선생님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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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아니 뭐 제가 맡은 프로그램 중에 아주 저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대단한 저 지식을 네네.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네. 끝내줍니다. 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엄마도 같이 방송 보셨는데 아, 엄마도 이제 더욱 더 툭하놓고 얘기하실 수 그래요. 있게. 그래요.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좋은 아주 본인한테 네. 아주 딱 맞는 그런 또 주제였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아, 내 아이의 사생활. 자, 이번 주제는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있어요. 그럼요, 해봤죠. 7살 때 처음 해봤어요. 1학년인가 2학년 쯤에 해봤어요. 네? 지난해 해봤어요. 작년 가을쯤 처음 시작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몰래 애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아요. 한 절반 정도가 그래요. 근데 거의 다 안 말해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사춘기로 인해 이성에 일찍 눈을 뜬 아이들. 학업에 이어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성교제?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4명 중 1명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는데 이성교제 찬성 의견도 무려 61%. 저를 뭐 지켜준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떨리고 설레고 매일 밤 설치고 그러죠. 내 아이의 안전한 오, 사생활 진짜. 오늘의 주제 이성교제. 마트 가는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마트입니다. 아, 귀엽다 귀엽다. 자, 내 아이의 사생활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성교제입니다. 이성교제. 아, 근데 사실 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혼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성교제가요? 그래요. 우리 때만 해도 뭐 너 대학 가서 여자친구 만나라고. 그렇지. 대학까지 어떻게 기다리냐고. 대학까지 어떻게. 어때요 우리 뭐 일단 가장 가까운 우리 동욱은 네. 언제 네. 처음. 저는 사실 뭐 못 믿으실 분들도 못 믿으시겠지만 네. 사실 이성교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모태솔로거든요. 모태솔로. 아니 에이 이렇게 잘 안 해. 아니 모태솔로 진짜요. 모태솔로이기에는 사실 인기도 너무 많고 제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오빠 오빠 나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고백을 뭐 받아본 적은 있긴 있었는데 약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른분들이 생각하시는 모태솔로가 달라요. 어른분들이 약간 네네. 그 사귀자라는 말이 없어도 약간 자연스럽게 사귄 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들 그쵸. 같은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사귀자 고백을 해야 그때부터 인연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얘기 나와야 돼. 그렇게 애매하게 만나는 건 안 돼요. 제 막내 아들하고 같은 학교를 다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조사 한번 들어가면 내가 조사 들어가면 예.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내 전화 한 통화만 하고 안전하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 중3 때 우리 누나가 저하고 3살 터울이었는데 우리 누나 친구 어머 누나 친구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어떻게 그 누나를 좋아하게 됐어? 그때 당시에 도대체 어디서 데이트하나요? 방학간 가서 갈 때 봐 아니 저기 재과정도 있고 아, 재과정. 아, 그 당시 때 몇 개 안 되는 카페 없어요. 카페도 있어요. 몇 개 안 되는 카페. 아,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옛날 사람, 뭐 요즘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요즘 애들, 요즘에서 여자 양쪽에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가? 네. 서린 씨, 그래요. 자, 저희는 친구와 애인의 다른 점? 차이점 이런 게 궁금해요. 친구와 애인의 차이. 정말 어렵다. 야, 사실 이게 예. 친구 애인 참 어렵죠. 그렇죠. 너무 유명한 노래도 이제 사랑과 우정 사이도 있고 그렇죠. 진짜. 그렇죠. 너무 어려운 노래. 그 어려운 질문이고 어려우면 노래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공감하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이 아이의 예상부터 질문 여기에 예.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해줄지. 아, 이거 네. 설명하는 겁니까? 60초. 아, 진짜. 아, 예. 진짜 60초 들어갑니다. 요거 이제 우리 또 허기장님부터. 허기장님부터. 또 저요? 예. 예. 뭐 전혀 준비할 시간 안 돼. 친구와 애인의 차이죠, 애인. 아빠, 친구랑 애인의 차이는 뭐예요? 자, 친구와 애인의 차이란 말이다. 네. 친구랑은 스킨십을 안 한단다. 무슨 소리예요? 나 친구랑 손 잡고 많이 다니는데. 그래? 뽀뽀 게임하면서도 되게 손도 잡고 업도 하고 안 잡고.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 안
같기도 해요. 좋아. 너무 좋은데? 왜 친구랑 손잡아? 친구와 애인 사이는 쓰다듬으면 안 돼, 친구는. 쓰다듬으면 나 쓰다듬는데? 잘했어. 그래, 꾸덕꾸덕하고. 나 또 영표밖에 생겼어. 아우, 나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이 부분은 쉽지 않아! 상우씨, 친구와 애인 차이는 뭐야? 아, 일단은 주로 낮에 보면 친구고. 야, 우리 밤에 못 봐. 우리 밤에 못 보잖아. 우리 일하잖아.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저기,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지? 이제 게임 주로 하잖아, 게임. 네. 네. 근데. 아빠 말 잘 못 해? 연인들은. 서로 이제 서로에 대한 미래를 많이 얘기하지. 결혼하자. 결혼? 결혼은? 결혼을 벌써 해? 그러니까 아빠 거지? 나 5학년이야. 아, 너 5학년이야? 결혼 얘기를 해. 네. 그치, 자, 그럼 우리. 자. 친구와 연인의 차이는 뭐예요? 이건 정말 내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한번 들어봐. 친구랑 애인을 우리 헤어진다고 상상을 해봐, 일단. 자, 친구랑 헤어졌을 때. 슬퍼요. 슬프지. 눈물 나지. 네. 애인이랑 했을 때 딱 두 배야. 뭐예요? 두 배라요? 눈물 나요, 가요. 친구 무섭게. 얼마인데요? 친구랑 애인 못 차냐고요. 친구랑은 뭘 못한데 애인이랑 뭘 할 수 없어. 치고 들어오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놔도. 네. 자, 우리 동호 씨 갑니다. 동호 씨. 친구랑 애인이랑 차이점이 뭐예요, 아빠? 내 생각에는 친구도 뭐 스킨십을 할 수 있고 애인도 스킨십을 하고 싶은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스킨십이 전문가 둘 다. 아, 스킨십을 하고 싶어요, 둘 다. 친구는 약속 많이 했지. 친구도 뭐 팔짱 낄 수 있고 애인도 팔짱 낄 수 있어. 근데 뭐냐면은 애인은 좀 더 사소한 걸 기억하고 싶어해. 뭔가 사소한 걸 기억하고 나중에 기억했다 해줘야겠다. 이런 감정이 좀 더 큰 것 같아, 애인 같은 경우는. 아빠 친구 늙은이야. 나 친구한테도 뭐 선물 해줄 수 있는데 나 같은 아빠 같은 경우는 애인한테 좀 더 그랬던 것 같아. 친구는 이렇게 편하니까. 친구는 어떻게 편한 사이고 안 해줘? 친구는 안 해줘. 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친구였지. 아빠가 모태솔로라서 그래. 자, 아빠. 예. 친구랑 애인이랑 다른 게 뭐야? 친구는 네가 게임을 하다가 친구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놀 때도 있잖아. 놀 때 있지. 한 번씩도 안 와. 아무 감정이 없어. 이상하게 아빠에게 듣게 된다. 근데 네가 넌 애인 있지? 애인하고 같이 게임한다고 손을 잡잖아? 그래. 그럼 손에 자꾸 땀이 나고 마음이 자꾸 설레이고 막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설레는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이 여자 그 같은 상대방도 네.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서로 고백을 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뭔가를 좋은 거를 함께 하고 이런 게 즐거운 사이. 아빠. 그런 사이가 애인인 거야. 아빠 어디 학원 다녀? 너무 잘 맞네. 이렇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 야. 마음이 말해줄 수 있거든. 마음이 말해. 말로 얘기할 수. 근데 아빠는 왜 애인이 없어? 아빠는 왜 애인이 없어? 아빠 애인은 아빠는 좀 보는 게 많거든. 아빠 늙었구나. 너무 명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뭐 투표하라. 너무 잘하는데? 투표하지 마세요. 아니야. 진짜. 자, 그러면 저희 다섯 명 중에 누가 설명 가장 잘했는지. 자, 하나, 둘, 셋. 5번. 1번. 2번. 아, 5번 진짜 많이 눌렀다. 2번. 제발. 1번. 자, 과연 아이들은 누가 가장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예. 저희가 일단은 2위. 2위를 한번. 2위. 2위를 오늘은 한번 2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부모님한테 3위 상우씨. 야, 근데 표가 많이 그래도 나왔어요. 상우씨. 누가 꼴 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저는 박준규 씨 꼴 찌고 제 전 재산을 걸고. 제 전 재산 제 차까지 다 걸고. 다 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세상에. 자, 우리. 네. 자, 동시에 이름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주 연속.
설마. 아, 어, 그래요. 어, 수영도 한 표. 어, 그래요. 어, 수영도 한 표. 어, 그래요. 어, 수영도 한 표. 안 찾아. 뭐 계산해보면. 어, 두 표, 두 표. 설마. 내가 두 표야. 설마, 설마. 뭐야. 가장 궁금한데 유재한 아저씨보다 투표가 좀 더 적을 것 같아서. 동정표예요, 동정표. 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친구와 애인의 차이 뭘지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어, 어, 어 우리 봐. 아유. 친구랑 애인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친구는 쉽게 그냥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럴 수 있지만 애인은 잘못하면 혹시 헤어지니까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좀 더. 어, 여기도 친들었네. 아, 그래요? 다들 얘기가. 친구는 신나게 같이 놀 수 있지만 애인은 잘못하다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소문이 퍼질 수 있어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제대로 짚은 거야. 소문을 한다면 놀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한번 같이 한번 물어보죠. 내 아이는 혹은 나는 이성 교제를 해봤다. 네, 얘들아 진짜 솔직히. 솔직하게. 솔직히 눌러. 솔직히 누르면 돼. 맞아. 하나, 둘, 셋. 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어머니들의 결과. 내 아이는 이성 교제를 한 적이 있다. 예, 생각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한 22표 봅니다. 뭐 예상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알고 저, 계신 분들 계신 거고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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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네 분밖에 없어요. 진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이한테 관심 없으세요? 네 분이라면 이거 진짜. 네, 그런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몇 명이나 눌렀는지 그렇죠? 저희가 한번. 야, 다 눌러라, 다. 네. 저 솔직히 진짜 20명 넘을 것 같아요. 전 처음에도 저도. 그랬는데, 예, 저도. 저도 한 3명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눌렀다면 20명 넘지 않을까요? 나는 25명. 저도. 5명은 엄마 네. 눈치 봐서 안 눌렀어. 나는! 이성 교체를 해봤다! 네. 자, 몇 명 나올까요? 오! 오! 25명! 25명! 설마! 25! 25! 25! 25! 25! 25! 오! 아! 오! 아! 절반! 네, 절반! 어머니들 결과는 네. 아주 사뭇 다릅니다. 전혀 다르네요. 저는 저희 네. 아이가 이성 교제를 여자친구로 사귄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직 따로 뭐 이렇게 만나거나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저는 만약에 시간. 저희 아이가 네. 이성 교제를 한다면 전 네. 적극적으로 찬성이에요. 아, 찬성이세요? 네, 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안 됐을 것이다. 네, 아직까지. 것이다. 네. 자, 여기 아이. 아이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아이. 자. 해봤을까요? 자. 궁금합니다. 해봤나요? 해봤어요. 해봤나요? 해봤어요. 첫입니다. 적극 찬성하신다고 하셨죠?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이제 엄마 언제? 7살인가 8살. 7살이요? 지금 몇 살? 지금 이제 12살. 어, 맞아. 아드님이 7살 때 연애를 해봤다고 하는데 네. 그쵸.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거 너무 좋죠 뭐. 너무 좋으실 거라면. 아니 이성 교제를 하는 거 찬성하는데 네. 7살 때 전혀 못 느꼈었어요. 네. 엄마를 네. 모르게 했다는 엄마 거. 엄마 모르게.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제가 몰랐다는 거는 조금 아. 섭섭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한 분만. 네. 반대하시는 분. 나는 내 아이가 어 그래 좋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고등학교 때 하면 괜찮은데 중학교 그 이전에 하면 딸들이 좀 감성적이 풍부해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혼자. 아~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혼자 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속상하지, 엄마 입장에. 속상한 거야. 내 딸이 뭐가 잘했어. 내 딸이 뭐가 잘했어. 그래서 전 반대예요. 아~ 자,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아, 선생님, 실제 아이들이 이성 교제 많이 하고 있나요?
통계에 의하면 뭐 어느 단체에서 조사했더니 4명 중에 1명 정도는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특히 초등 4, 5학년 요때는 흔히 말하는 썸이라는 거, 그죠? 그렇죠. 긴가민가. 그렇죠. 네. 친구 썸, 그 다음에 이제 어떻든 연애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결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 지금 4, 5학년 중1, 중2 때에 이성교제 할 때 여기서 썸에서 열려오는 사이에 요때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아, 네네네.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성교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네네네.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마음이고 진짜 인생의 가장 슬픈 사실은 그 가장 그때만이 느낄 수 있는 순수함 있죠. 아 네. 있죠 있죠. 그거를 짓밟아버리는 게 지금 가슴 아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마음이 통할 때 처음으로 통해서 손 잡을 때 이 손은 딴 거보다 제일 짜릿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설레요. 감정이 맞아요. 전제됐을 때 스킨십. 너무 설레요. 맞아요. 네. 100% 공감합니다. 너무 설레입니다. 그 막 키스할 때 네. 종소리 난다는 게 예. 그냥 보통 그냥 만나서 하는 그거랑 그때 정말 감정이 이렇게 진짜 너무 쳤대요. 예. 누가 쳤대요? 영동에서 하지 않았어요? 영동에서 그때가 그러면 만약에 연애 지금 연애하기 어려워해서 막 매뉴얼 지침서 받고 막 스터디하고 학원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오. 지금 저 20대 30대가 연애 어렵다 안 그래요? 네 어렵습니다. 그 왜 그럴까? 픽업 아티스트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요. 4, 5, 6학년 때 제일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아. 내 마음, 네 마음 교류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교육은 뭐가 되느냐. 너 했어? 어디까지 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아까 저기 어머니 하나는 그랬어요. 우리 애가 걔를 더 좋아하더라고. 아,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이거는 한 10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거 있죠. 일단 마음껏 표현하게 하는 거. 맞아요. 난 쟤 좋아해. 좋아하는 감정 축하해주고 네. 표현하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고백하게. 그거 부추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야 네가 표현하는데 네. 그 친구는 널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면 걔도 오케이 할 땐 넌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싫어할 땐 어떻게 할 거야 걔가? 네. 이거를 해줘야 돼요. 아. 저런 걸 받아본 그러면 적이 없어요. 싫어할 때 슬프지만은 그거를 걔가 싫은 걸 존중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걸 그래요. 지금 그걸 안 배우면요 복수하느라고 소문 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뭐가 훈련되냐면 네. 나는 좋아하지만 제가 싫어하고 거절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제가 별로예요. 그래요. 그럴 때 나는 제 상처 안 받게 어떻게 내 표현을 정확히 거절하는가. 아 이거 참 어려운 정말. 이 교육이 이성교제 전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아. 이게 되면 네. 나중에 커서 헤어질 때도 복수 같은 거 없어요. 그래요. 행복을 빌어줘요. 참 어려워. 이 모든 기초가 요 소나기 사랑 때 아름다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주고받고 처리하고 네. 거절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다. 아~ 그래서 이 교육에 힘써줬으면 참 좋겠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 모든 걸 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도와주고 예. 이게 거의 없어져요 지금 우리한테. 맞아요. 그쵸. 아 저희 그런 게 없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의 그 애정 표현 어디까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인데 볼뽀뽀까지. 볼뽀뽀. 약간 아 예쁘다 볼뽀뽀. 네. 왜냐면 전 볼뽀뽀 다음 이제 입뽀뽀로 생각을 하는데 그치요. 이제 입뽀뽀를 네. 하게 되면은 또 약간 다른 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등이나 이마 정도는 그쵸. 야, 정말 즐거웠어. 야, 내일 또 볼 거지? 그럼 그래, 잘 가. 잠깐만. 이마에 귀여워. 이마에. 그 정도라는 거는 좀 멋있다. 네. 남자가 여자의 이마에 뽀뽀. 그렇지. 네. 우리가 그냥 친구가 아닌 네. 연인 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선을 그거를 해주면 여자도 아, 우린 연인이구나 이렇게 알게끔 하고 맞아요. 뽀뽀 정도 해주면 여자 쪽이 혹시 좀 자기가 사랑받는 걸 좀 느낄 수 그럴 수 있죠. 자, 이성 교제를 한다면 이성 친구랑 뽀뽀 할 수 있다. 뽀뽀. 볼 뽀뽀, 이마 뽀뽀, 뭐 입 뽀뽀 다 포함해서 포함.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 하나, 둘, 셋. 짜잔. 야. 이건 어떤 본인의 의견이니까 그렇죠. 네, 크게 뭐 해봤다는 게 아니라 의견 정말 요거 이제 좀 어머니들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아이들이 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15명? 15명? 진짜? 세대가 다르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결과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성 친구가 뽀뽀할 수 있다. 네. 아, 몇 명 나올까요? 자, 약간 줄어들 많이 않을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다섯 명. 이건 별로 없어요.
의외로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많이 남자라는데. 된다고 한 친구 뽀뽀. 아, 네. 그 친구 어때? 어, 그래. 지금 소리 나왔어요. 소리, 정말. 소리. 뽀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 진짜 설득 당할 거야, 진짜. 어, 왜요? 왜? 아, 누구나 손 잡는 것처럼 네네. 뽀뽀도 손에는 쉽게 할 수 있고 진짜 엄청나게 친한 친구는 볼이나 이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볼이나 이마. 입 뽀뽀까지는 안 되고? 네. 아, 왜냐면은 둘 다 어릴 시에는 지켜주지 못하니까 뽀뽀로라도 사랑으로 지켜주고 싶어요. 역시. 아, 기가 막힌. 아, 소리가 저, 소리 엄마 어디 있어요? 소리가 정답이야. 소리 엄마의. 와. 엄마. 야. 아주 잘 가르쳤네. 너무 똑부러지. 아, 자, 이제 우리 아이들 저 뽀뽀 가능하다는 친구가 이제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쵸? 자, 어머니들 생각 과연 어떨지. 네. 내 아이 이성교제 할 때 뽀뽀는 절대 안 된다. 한번 하나, 둘, 셋. 눌러보세요. 자, 결과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한 분 안 돼. 두 분. 22분. 두 분이나 두 분. 22분. 12분. 소리 엄마. 소리 엄마 들으셨어요? 허락 못한다고?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뽀뽀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쵸.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갈 것 같아서. 아~ 네. 자, 그럼 소리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래, 소리 얘기를 들어볼까요? 마이크 좀 들어봐. 저도 약간은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얘가 있다고 해도 제가 뽀뽀하기보단 걔가 저한테 뽀뽀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 그래. 아이가 좀 더 그러니까. 다른 걸 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더 받아줬다가 심해지면 아예 그냥 차이게 놔두고. 아, 찬다고. 약간 똑부러지고 이성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소리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아, 또 그러시겠어요. 네. 딸가진 부모 마음이. 똑부러진 만큼 또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판단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걱정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 요즘 아이들 애정 표현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6학년이 이제 성관계까지 하는 애들도 좀 늘고 있어요. 아, 몸이 소수죠? 소수죠. 네, 소수예요. 소수인데 옛날에는 좀 조금 겁에서 좀 늘어요. 아,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생각이 뭐냐면 야동을 봤을 때 나도 하고 싶으면 해볼 수도 있지 않아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죠. 예, 네. 빨리 해본 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것들 문화가 좀 많아졌다는 거죠. 아, 예. 아,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좀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부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애들이 스킨십과 내 감정을 일치하는 걸 못 배워요. 엄마가 자꾸 뽀뽀했어? 뭐 이렇게 스킨십 하나에만 자꾸 꽂히면 애들이 크면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사귀는 애들이 있을 때 나는 어디까지는 할 거야 왜 이런 걸 미리 물어주면 자기 선언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할 때 남자애들 다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분명히 얘기하면 준비를 해요 마음에. 그럼요. 맞아. 그런데 문제는 말 안 할 때 얘도 원하나 이런 옥신각신이 있는 거지. 아. 여자애들이 분명히 난 여기까지고 좋아하면 여기까지 할 거고 그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이상한 게 그 스킨십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물어본다는 것부터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왜 물어보는 거야? 우리 이제 뽀뽀할 때쯤 되지 않아서 나 뽀뽀해도 돼. 이건 아니지 않아? 아, 진짜 서로 의사는 아니 강령 있게도 아니고 네네. 그냥 눈으로 보다가 눈으로 대화하다가 쓱 다가가면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저기 안아줄 걸 기대했는데 안 안아주니까 채였다 남자가.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만 자꾸 된 거야 과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마치 남자답게 딱 안아줬지 뭐 이런 거 벽에 붙여 팍 했지 이런 거잖아요. 남자답게 옛날 영화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절을 위해서 하는 게 새로운 이성 교제가 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이랑 사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사귀는. 우리 때야 저기 이성 교제 팬팔 이런 거였는데. 손 올렸어. 방법이 뭘까요? 인터넷 아니야?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뭘로? 사이버. 그걸 뭐라고 얘기하지?
채팅. 그렇지, 채팅. 맞췄어. 그래, 이걸 많이 알고 있어요. 채팅으로. 예. 채팅으로 이성교제 하는 거. 요즘 익명 랜덤 채팅이라서 서로 정보를 아예 모르고 그냥. 아, 그래요? 처음에 남자, 여자 물어보고 몇 살이냐 물어보고 바로 막 장소 잡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아, 묻지마 관광처럼? 예, 예. 아예. 그게 언제 처음인가? 언제 처음 거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해 못하시는 좀 요즘 세대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있으면 버튼! 자, 버튼 눌러주세요, 버튼! 자, 스마트폰에 그런 어플도 있어가지고 맞아.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해본 적이 있다. 자, 어머니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눌렀을 것 같아요? 네? 20명이요? 20명? 아, 애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할아버지 일반적으로? 아, 게임 때문에. 게임 때문에? 게임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채팅을. 맞아. 자, 그럼 아이들 결과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해봤다. 자, 과연 몇 명이 늘었을지. 아, 이거 많으면 안 되는데. 와, 설마. 27. 다행이다. 아, 17명 너무 많이 정말 많은 건데 이것도. 진구 혹시 채팅 해봤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게임상에서. 아, 게임상에서? 그런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요? 그럼 다른 친구? 몇 살, 뭐 어느 학교 그럴 때. 아, 그런 것도 물어봐요? 게임을 하다가? 네. 네? 이거는 최근 2, 3년 들어서 네. 최고 많이 터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채팅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채팅 앱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게 네. 랜덤이나 이런 게 다 채팅 앱이거든요. 채팅 앱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여기에는 들어가면 정상적인 대화를 잘 안 해요. 예, 근데 거기 싹 들어가면은 우리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또 모르는 사람과 한다는 건 야릇하게 신비스럽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안 들킨다는 것 때문에 속삭거리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네. 거기는 예. 20, 30대 아저씨들이 예. 5, 6학년 여중생을 갖다가 아. 이렇게 노리고 아우. 접근하는 사람으로 다 들통이 났어요. 아. 그래서 전형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굉장히 애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네, 환심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 그랬어? 그리고 막 다 얘기를 들어주고 일상적인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자기 거 몸을 보여주고 몸 사진이라고 그러죠. 몸살을 보내주고 네 것도 보내라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굴까지 넣어서 찍으라고 그래요. 그걸 인증샷이라고 그래요. 네. 인증샷. 그리고 어느 학교 다니니 이런 걸 다 털어요. 오 마이 진짜 이거 턴 털어요. 진짜 그럼 살살 얘기해요. 예. 학원 몇 시에 끝나니 이런 것도 다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굴까지 이거 찍힌 다음에는 만나자 그래요. 만나자고. 그래서 꼭 만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너 얼굴 찍힌 거 이거 다 유포하면 되지. 협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부모님들이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아빠가 나서서 미리 사회교육, 네. 사회문화교육을 얘기해주면 90% 예방할 수 있어요. 90%. 아빠가?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좋은 아저씨들도 많지만 네. 나쁜 아저씨도 굉장히 많다. 그런 사람이 너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너도 모르게 하다가 얼굴도 찍고 너도 그럴 수도 있다. 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 이해해줄 테니 네 편이 돼줄 테니 만나자고 할 때는 바로 부모한테 얘기해라. 엄마 아빠는 너를 아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하지 않도록 네. 항상 위험할 때만이라도 꼭 얘기해라. 네. 그 얘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네. 아이들도 조심해야겠죠, 그죠? 네. 그렇죠. 자기 학원, 학교, 집 주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절대 어떤 톡에서도 얘기하면 절대 하지 안 돼요. 마요. 예, 노리고 있어요 지금 소녀들을. 네. 네. 꼭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도요. 예. 자, 부모와 아이가 소통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 자,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좀 험한 세상에서 네. 홀로 가야 될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른들은 도와주고 네. 함부로 몰아세우지 말고 네. 가능한 편하게 얘기해줘서 위험한 것을 같이 봐주면서 좀 잡아주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또 방송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또 아주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또 이성교제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버원 안전 뉴스입니다. 벌목 작업자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은 벌목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산림 현장에서는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우선 벌목 작업 반경 내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기계톱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또 나무가 쓰러질 때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신호 방법을 미리 약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 이래서 차세대 유재석 유재석 하는 거야. 이상 넘버원 안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터질 것만 같아.